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Let's practice 1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it 가져오죠. 자, 이것은 interesting, 흥미로운. 자, 흥미로운데 to 진주어입니다. 자, study 연구하는 거예요. 자, daily life는 일상생활. 자, 하면은 다층 주택. 자, 스토리가 여기서 이야기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층이에요. 다층으로 된 주택에서 일상생활 연구는 흥미롭다. 자, 이는 almost all 여러 개죠. cases, 그럼 대부분의 상황에 있어서 상황인데. 자, the bulk는 of activity까지. 자, bulk는 원래 양동이라는 뜻도 있지만 많은 활동. 그래서 bulk가 활동 많다는 뜻이에요. 많은 활동이 자, so takes place 단수로 잡았죠. 자, 그럼 발생해서 발생 하는데 자, on the ground level 1층. 자, 그라운드 레벨이 뭐냐면 땅이랑 레벨 똑같은데죠. 그래서 1층에서 자, once는 if절의 느낌으로 갔어요. 한번 뭐뭐 하기만 하면 한번 너가 have enter 들어가면 the living room 거실에 자, 너는 naturally 삽입절이고요. 자연적으로 자, tend to 수식해주죠. 부사가 자, tend to, wait도 동사원형 그래서 경향 자, 경향인데 기다리는 경향이 있다. 자, before 저, 전치사 뒤에 또 명사 써야 되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going up 그럼 위로 다시 올라가기 전에 자, 아이들은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들의 toys 장난감을 down 아래로 자, into 거실로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나왔죠. 관계 부사 계속적 요법이죠. 자, where 뒤에는 완벽한 문장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컴마 때문에 and there로도 바꿨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자, 그리고 그 there이 말하는 건 거실에서 자, they 아이들은 가지고 노는데 them은 아까 toys였죠. 자, 장난감을 하루 종일 until 그들의 부모님들이 take them back까지 자, up again take them back up 자, take them back까지 끊을게요. 그들을 데려갈 때까지 up again 다시 위로 bedtime 잠자는 시간에 자, 그러면 낮은 층들은 lower floors are almost always 항상 더 where want 자, want은 여기서 뭐냐면 where의 과거 형태 닳다 자, 닳다 아니고 닳다라는 뜻인데 닳아 없어지다 뜻이요. 닳다 모르겠다 낡았다고 했다 낡았다 더 낡았는데 then upstairs once가 받아주는 거는 아까 floors죠 바닥에 그러면 위층들보다 왜 아래층에서 사람들이 더 행동을 많이 하니까 자 2층이나 3층의 방들은 are always 거의 항상 자, 사용되어지다의 수동으로 갔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less입니다 자 위층은 덜 사용돼요 뭐 상식적이죠 밑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TV 보고 뒤굴룩을 하니까 자 then those가 받아주는 건 아까 나왔던 rooms입니다 그래서 those 여기죠 자 on the ground floor 1층에 있는 애들보다 덜 사용돼요 그리고 루프 테라스는 지붕 테라스들 자 테라스는 테라스 지붕의 테라스들은 are used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비교급 강조 썼죠 much even still far less 훨씬 덜이에요 덜 사용되는데 자, outside space 하면 외부의 공간보다 자, 어떤 외부 공간이냐면 with direct access를 가진 직접적인 접근 직접적인 접근하면 접근하기 쉬운 외부 공간보다 자, 그 다음 without climbing stairs 없이죠 여기서도 주의해야 되는 건 계단 올라가는 거 없이 그래서 outer space는 사실상 받아준 게 ground floor예요 자, ground floor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얘들은 뭐예요? 직접적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고 계단 오르는 거 없으니까 편하단 말이죠 자, 그 다음 자, heap heaps 하면 dummy 자, 더미는 물건의 더미들을 말해요. 더미는 많이 쌓여 있는 것이에요. 자, gathered on the bottom steps. 자, gathered 여기서 어법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떤 물건 덩어리냐면은 모여진. 자, bottom steps는 계단 아래. 자, 계단 아래 뭐 뒤굴뒤굴 굴러댕기는 물건들 쌓여 있는 물건들인데, 자, waiting 또 분사예요. 자, waiting 기다리는데 to be pp, to be taken 또 법 주의하셔야 됩니다. upstairs까지 사실상 주어는 hips가 주어고 본동사는 speak예요. 자, 또 어떤 물건들이냐 waiting to be pp에서 위로 가져가지기 기다리는 자, 여기서는 어법이 중요한 게
자, 일단 주어가 복수였으니까 복수동사 썼다는 거랑, 자, 분사구조에 모여진이랑, 그 다음 물건의 성질을 나타내는 ing, 이거 다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문장은 아무래도 확실하게 분석한 다음에 암기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줄쳐놓겠습니다. 슈까지. 자, 그러면 말해주는데 볼륨은 여기서는 뭐냐면 많은 것이란 뜻이에요. 볼륨수에 S가 붙으면서. 자, about 뭐에 대하여? The physical, 물리적. 자, 그 다음 심리학적, 심리학적인 제가 문제들을 말해주는데, 또 related 또 과거분사 썼네요. 자, 여기도 주의. 자, 그래서 related 관련되어지진이죠. 그러면은 내부 계단에. 자, 내부 계단이란 말은 집 안에 있는 계단과 관련되어진 것에 대한 문제점. 귀찮아서 안 간단 말이죠. 2층 올라가는 계단 이런 거. 자, 이 멀티스토리 빌딩 아까도 나왔듯이 다층 건물에서, 주택에서. 자, 여기서는 로월 플러스 여기 주의해야 됩니다. 자, 낮은 층들이 are 어떻게 돼요? loved, 사랑되어지고. 자, more than 위에 층들보다. 자, 그리고 내부의 계단들은, 내부 계단이란 말은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들은 고려되어지는데, 물리적인 그리고 심리학적인 barrier, 장벽으로서. 자, 그래서 주제는 약간 뭐 신선한 편이긴 한데, 요 문장이 가장 핵심 문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읍스 오우. 자, 이렇게 보시면은 계단, 이제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 올라가시니까 거꾸로 내려오죠. 무섭다. 자, 이러한 소재로 우리 PKC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안의 환경을 나누어 주는 계단.